안녕하세요. 더마스터 클리닉 권한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하이코 리프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코는 녹는 실로 코를 아주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세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기존에 필러를 넣으셨던 분들이 필러를 처음에 넣었을 때는 만족을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후에 넣었던 필러가 옆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AHA는 이 젤리 같은 필러인데 딱딱하지 않기 때문에 머무르지 못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에 넣었던 필러가 6개월, 1년 이상 지나가면은 주사로 더 이상 노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이코라는 실로 코를 예쁘게 세우기도 하지만 퍼진 코를 좀 녹이고 실을 넣어주면은 굉장히 예쁜 코 모양을 다시 되찾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이코 3웨이 테크닉 방법도 진화가 되었고요.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은 자연스럽게 가는 하이코를 시술하면은 만족도도 높고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이코 3웨이 테크닉이라는 뭐냐면은 하이코를 할 때 보통 여길 뚫어서 이렇게들 많이 시술을 하였고요. 콧대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실을 이렇게 시술해서 콧대도 딱 잡아주기도 하였고요. 문제가 뭐였냐면 코끝을 예쁘게 만들고 싶어하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필러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은데 퍼져서 주먹코가 되었다. 이런 경우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실은 딱딱하고 선이기 때문에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넣어서 코끝을 이렇게 살짝 예쁘게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웨이, 2웨이, 3웨이 코를 조각을 해드리는 하이코 3웨이 테크닉이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마취 크림을 바르고 시작을 하고요. 주사 마취를 할 때 10초, 15초 그것만 잘 참으시면 그 다음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예전에 수술을 하셨던 또 안에 임플란트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 시술 때문에 혈액순환이나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일반 분들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필러를 너무 많이 넣었던 사람들은 하이코 시술하기 전에 이 필러를 꼭 녹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튀어나오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